말년휴가도 귀찮아서 안 나가는 보직. 이게 말이 되냐? 개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아이디가 개꿀이란 말이야? 너무 잘 어울리긴 하는데 좀 딱히 해본 적 없어서 군생활 하던 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손이 형. 효자손 유튜브 꿀보직 사연 보다가 사연 올리게 되는 11년도 병장 전역자예요. 솔직히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꿀보직 사연들 보면서 다들 군생활 너무 빡치게 한 것 같아서 사연 보내봅니다. 사실 이거 진짜 사연 보내도 되려나 싶을 정도로 고민하다가 보내는데요. 진심 구독자들한테 욕 처먹을까봐 무서워서요. 저는 훈련소 5주까지는 정상적으로 하다가 땡군 땡땡 사령부로 발령 받았어요. 다른 동기들은 훈련병 과정 수료 후 자대로 가는 이상한 버스 같은 걸 타고 갔는데 중대장 형 왈, 넌 혼자 따로 자대로 배정 받았으니까 일단 여기서 대기해. 아, 근데 너 무슨 백이 있길래? 나 부럽다 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당황했지만 조금 기다리니 고급 세단차 같은 게 오고 긴 머리에 정장 입은 아저씨가 저에게 혹시 땡땡땡 중장님의 조카? 그리고 땡땡땡 대장님의 일가분 아니시냐고 묻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몇몇 별을 다신 집안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참고로 한 15년 정도 또 된 거니까 지금은 그렇게 비서실장 같은 분의 안내를 받고 고급 세단을 타고 저는 자대로 향하게 됩니다. 그 차대는 아까 말씀드린 땡땡 사령부였습니다. 저는 그 정장 입은 실장분과 같이 무슨 행정반 사무실 같은 데 가서 간단하게 신고를 하고 다시 차를 타고 괜찮은 시설의 막사 같은 데 가서 저의 짐을 풀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훈련소에서 챙겨온 전투복, 활동복 대신에 그 비서처럼 생긴 그분에게 받은 사복으로 갈아입고 다시 어디론가 향하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 거긴 바로 영의 박 사우나였고 저보고 수고했다며 같이 사우나하면서 묵은 때 좀 벗기고 바람 좀 쐬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비서분은 제 선임이었습니다. 아, 여러분, 아, 감정이입하지 마세요. 이거 주작입니다. 제가 딱 받은 거 주작이야, 주작. 15년 지난 주작 사연입니다. 감정이입하지 마. 그 분도 집안에 장성급들 백이 있어서 여기 온 케이스였고 저에게도 어느 백이 있냐고 묻더니 나중에 전역해서도 시간 나면 같이 재밌게 지내자고 했습니다. 나도 껴줘. 저의 보직은 땡땡 사령부의 비서직이었고 뭐 비서병 같은 건지 모르겠어요. 같은 부대의 사람들은 특별이었고 저를 픽업했던 그분이 제 맞선임이자 부대 전 인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저와 그 비서 선임령의 주요 일관은 아래와 같은데요. 기상시간 정해진 것 없습니다. 자유예요. 감정이입하지 마. 식사시간 사령부대 식당에서 먹던가 아니면 그냥 밖에서 나가서 사 먹으면 됩니다. 일가시간이요. 배정받은 스타님들의 이동이 있으시 차 타고 같이 이동과 담소 나누기, 그 외에는 프리덤 주작이야. 복장은 깔끔한 정장이나 티 안 나는 캐주얼 복장에 긴 머리. 어떻게 보면 복장 같은 거는 예전에 뭐 DP나 그런 분들이 입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휴가나 외출이요. 매일 외출하다 보니 따로 받은 외출증 같은 건 없었고 휴가는 다른 군 생활하신 분들처럼 받는다고 하던데 가기 싫어서 딱히 써본 적은 드뭅니다. 2병, 1병, 3병 때 어쩔 수 없이 휴가 나가고 말년휴가는 뭐 귀찮아서 그냥 안 나갔습니다. 매일 나 근데 뭘 나갑니까? 월급이요. 병장 때만 기억이 나서 당시 한 10만원 초반 정도 받았는데 근데 사실 월급 의미가 없는 게 매달 집에서 용돈 받았어서 군 월급이 언제 얼마 들어오는지 신경도 안 썼어요. 아시겠어요? 감정이입하지 마.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아 주작이야! 그 외에 무슨 초소불침번이니 그런 근무, 유격, 혹한기 훈련 이런 거 군생활하면서 한 번도 안 받아봤고요. 뭐가 있는지는 효자손 유튜브 통해 보기는 했는데 안 해봐서 딱히 모르겠습니다. 군생활을 훈련병 때 체험해본 게 끝! 간단하게 정리해보니 저의 군생활은 이러한데요. 아침에 자유롭게 일어나서 대충 뭐 8시에서 9시 정도에 기상을 한다고 합니다. 정장 깔끔하게 입고 머리에 왁스와 스프레이 쫙 해서 꾸미고 사무실 출근해서 스타님 일정 있으면 세단 운전해서 데려다 드리고 이동하는 거 없으면
주위에서 대기하는 걸 어디 볼일 보러 갔다가 시간 맞춰서 픽해서 다시 데려다 드리면 끝! 항상 저를 픽업했던 선임형과 둘이 다녔고 사실 뭐 스타님 이동이야 1, 2주일에 뭐 한두 번 있을까 말까라서 사실 뭐 담당 운전병 같은 것도 따로 있어서 저희는 뭐 크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밥 먹고 카페 가서 차 마시던가 PC방 가던가 헬스장 가서 운동하고 금요일 저녁이 되면 선임형과 근무 복장에서 캐주얼하게 갈아입고 클럽 가거나 번화가 술집 갈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주작입니다. 뭐 그러니까 주작 사는데 여러분 재미있으면 된 거잖아. 맞잖아. MSG 좀 치고. 또한 1, 2등병 때 꼬신 전 여친들하고 심지어 여자친구들까지 만났던 거야. 1, 2등병 때 그 불가능하다는데 왜? 머리도 기르고 쫙 바르고 하니까 멋있을 거야. 정장 입고. 군인이 아니야 이 친구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렇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합니다. 일부 그럴 수 있어요. 일과 시간에도 자주 만나서 데이트하고 놀러 갔었는데 짬 차고 시간 지나니까 그것도 이제 질려서 그냥 책 읽거나 컴퓨터나 핸드폰 하거나 쉬는 정도였습니다. 예, 평소 외출은 저희를 통제할 수 있는 병사나 간부가 없었기에 보고 같은 거는 없었고 그냥 자유로웠습니다. 늘상 있는 일이었지만 부대 내에 다니다 보면 소령에서 대령의 무궁화들이나 스타분들은 저희에게 뭐, 안녕하신가? 수고 많으세요! 라고 하셨고 부사관들이나 소위에서 대위 장교분들은 저희를 보면 군기 잡힌 모양으로 총! 생! 경례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아마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희가 어디 높은 계급의 군인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참! 스트레스 받는 업무라고 하면 가끔 스타님하고 저녁 식사 먹으러 고급 한정식 식당이나 스테이크, 랍스타 집에 가는 거였는데 야 스트레스 받으면 내가 대신 갈게. 일과 관련 분이라 단학과 같은 건 없었고 그냥 직장 다닐 때 상사랑 회식하거나 집에서 아버지와 밥 먹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른들과 밥을 먹으러 얘기를 하다 보니 가끔 잔소리처럼 들려서 스트레스는 받았네요. 야 잔소리면 감사한 거 아니냐 갈군보다는. 그리고 뭐 가끔은 휴가 나가서 군면제 받는 선배나 공익 상근으로 빠진 친한 친구 같이 만나서 술 한잔 하다 보면 저보고 어디 현역으로 군생활 했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군면제 받은 선배는 저보고 오히려 입대하고 싶다고 같은 자대로 꽂아달라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나 같아도 해야 될 것 같아. 야 나 군생활 하고 싶다. 랍스타 먹고 싶다. 스테이크 좀 조지고 싶다. 뭐 그렇게 평일에는 어쩌다 있는 스타님 픽업 이동 데려다 드리기도 하고 알고 보니 아버지 군번이었던 선임령 전역하고 상병장 때는 저 혼자 남아서 맨날 혼자 헬스하다가 야, 몸은 좋았겠다 맨날 이렇게 헬스하면은 PC방 갔다가 공부하다가 만기를 채워서 군생활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하고 나서 예비군 훈련도 다 마치고 이제는 민방이 땡년차이지만 다른 군필자분들과 군생활 얘기하다 보면 뭔 소린지 잘 못 알아들어서 효자손 유튜브 동영상 보고 그렇구나 하면서 배운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군생활 간접 경험 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유튜브 효자동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상 제 사연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구군 장병 여러분들과 군필자 선후배님들 수고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장입니다. 감정이입하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15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이러한 보직이 여전히 존재한다, 존재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일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말도 안 된다, 신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국에는 꿀보직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 효자손 열심히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까지 제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아프니까요. 주작이야 주작이야.